K-POP 쇼크입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 신화를 재현하는 또 다른 걸그룹이 등장해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14년 두근두근으로 데뷔한 글로벌 H미디어 소속의 5인조 걸그룹 라붐이 그 주인공인데요. 최근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댄스곡인 롤린이 발표된 지 4년 만에 각종 차트 1위 오르는 역주행의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라붐이 지난 2016년에 발표한 상상 더하기가 숨은 명곡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역주행을 시작하여 큰 화제를 일으켜봤습니다. 상상 더하기는 라붐이 지난 2016년에 발표한 싱글 앨범으로 레트로풍의 분위기와 반복적 멜로디를 지닌 신나는 댄스곡인데요. 지난 3월에 유튜브에 올라온 상상 더하기 댓글 모음 영상이 공개된 지두달 만에 150만 조회수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음원 차트에도 다시 진입하는 등 라붐의 상상 더하기가 제2의 롤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라붐의 역주행을 두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주입식 역주행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부정적 시선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라붐의 상상 더하기는 이후 각종 음원 차트에서 더 이상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라붐의 상상 더하기가 놀면 뭐하니에서 사회자인 유재석의 최애곡으로 소개되면서 다시 역주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5월 8일 방송된 MBC의 놀면 뭐하니에서는 유재석이 출연자들에게 자신의 최애곡으로 라붐의 상상 더하기를 소개하였는데요. 이날 방송 이후 라붐의 상상 더하기는 벅스의 실시간 차트 1위, 지니 차트 6위 등 각종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는 역주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라붐은 브레이브걸스 못지않게 군 위문 공연을 많이 한 그룹으로 국방TV 위문 열차의 최다 출연자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절정에 달하였던 지난 한해 동안 군 위문 공연을 가장 많이 다닌 걸그룹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8년차 걸그룹 라붐이 브레이브걸스에 이어서 또다시 역주행의 신화를 재현할 수 있을지 팬들은 물론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힙합 쇼크였습니다.